그렇다면 20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20번째. 20번째요. 20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가 헷갈리고 19까지는 하는데 20이 안 돼서 20입니다. 그래서 20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쇼호스트가 되려면 아나운서나 승무원, 연극영화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또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쇼호스트들이 다 이과 출신이어야 되잖아요. 네. 막상 쇼호스트 직업을 보면요, 신학대에도 꽤 있습니다. 신학대. 네. 목사님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네. 제 그것도 친구도 있고, 예, 신학대 그것도 있고, 다니. 뭐 전혀 상관없는 과들 되게 많아요. 저만 해도 회계학과 나왔거든요. 오! 회계학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잘했잖아요. 뭐 체육과 나온 친구도 많고요. 그래서 박사님. 예, 물론 이제 영문영화과 나온 친구들이 좀 유리한 면은 있죠. 이제 표현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러면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들이 다 영화배우 되고, 영화배우나 연극배우는 다 연극영화 출신인가요? 아니요, 그렇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같은 거예요. 물론 유리하죠. 스피치학과 유리하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은 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 또 승무원들이 많이 안 뽑죠.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 학원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그래서 승무원 출신이 많이 뽑히는데, 일단 승무원을 했다고 하면 서류 통과 확률이 높아요. 왜? 이 친구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 서비스직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나 말하는 거나 인성이나 이런 게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니까 좀 유리하겠죠. 승무원들이 그럼 100% 서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많이 떨어진 거 봤거든요, 제 지자 중에서. 근데 승무원들이 서류 합격을 잘하는 이유는 워낙 많이 지원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더 유리하고, 또 승무원에 합격해 봤기 때문에 서류 쓰는 거나 면접 보는 능력이 아무래도 낫겠죠, 일반인보다.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런 거지 꼭 승무원이어서 유리한 건 아니다. 그 아니다. 뒷배경, 맥락이 있다.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네,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아나운서님 하신다면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 중에 쇼호스트 잘하는 사람 혹시 누구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저 말고는 없어요. 아니, 진짜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많긴 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 앞에 선배가 아나운서 출신이었는데, 전 오히려 그 선배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왜요? 저를 안 뽑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 아나운서 출신 뽑아봤는데요. MBN 출신이거든요, MBN. MBN에서 잘 나갔던 아나운서인데, 안 뽑을, 왜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방송은 잘한대요. 너무 못 판다는 거예요. 방송과 파는 건 다릅니다. 영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저는 그래도 보험회사 영업사원 출신이라고, 어렸을 때 방판도 했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합격을 했는데, 그제 뒤에도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째 들어왔구나. 뭐, 네 명째 들어왔는데, 내가 아는 후배들만 탑은 없어요. 이 연봉이, 억대 연봉이 안 나와, 아나운서 출신들은. 왜일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굳은 거예요, 방송이. 그러니까 품격 있게 말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몸에 굳은 거야. 근데 홈쇼핑은요, 주관적으로 말하는 데거든요. 이런 거죠. 예쁘다고 합니다. 이게 아나운서잖아요. 은색의 마이크 예? 예쁘다고 합니다. 예쁘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예쁘죠? 너무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나운서들은. 객관적으로 말하고 노력하죠. 뉴스 하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박 대박 이러면서 그게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감정 안 싣잖아요. 감정을 네. 빼야 돼요, 아나운서는. 근데 우리는, 너무 예뻐. 이게 잘안 돼. 그러니까 경력이 짧은 아나운서 좋아해요. 확실히 와닿네요. 저는 아나운서면서도 사실 많이 혼났거든요. 뉴스 하는데 네. 자꾸 애드리브래요, 제가 뉴스하면서. 어떤 애드립이요? 그러니까 막 뒤에 말이, 단어를 이렇게 연습할 때 네.
문어체를 구어체로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딱딱한 문구를 자꾸 이렇게 바꿔요. 네. 을을 을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생방송이잖아요, 뉴스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뉴스 잘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저 아나운서한테. 근데 그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 뉴스 잘하는 쇼호스트들은 쇼호스트 잘 못할 거예요, 아마. 딱딱하니까 말투가. 그래서 아나운서를 출신들이 있지만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아나운서 출신들은 본인이 아나운서 티를 빨리 버리셔라. 그래서 지금 KBS 출신의 후배가 이제 이 친구는 대학교 또그 동아리 후배라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방송국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봐달라 그래갖고 그래 한 번은 내가 공짜로 봐주는데 등록해라. 그래서 1시간 공짜로 가르치고 이제 등록시켜서 열심히 지금 돈 받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 이게 달라요. 이게 무료로 가르칠 때랑 돈 받고 가르치 아무리 후배라도 내가 그쵸, 그쵸. 고객의 마인드로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가르치는데 얘가 아나운서 출신, KBS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그거 떼 빼고 광내는데 시간 좀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 말투가 네. 딱딱해요. 기상캐스터 분들은 더잘 되나요? 기상캐스터가 더 유리해요. 아나운서보다. 때가 좀덜 묻었어, 기상캐스터는. 왜냐면 비슷비슷하시겠네요. 기상캐스터는요, 그것만 해요. 날씨만 해요. 그죠? 그리고 새글새글 웃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거 밝아요, 밝아요. 밝아요. 비가 옵니다. 감정을 좀 실어요, 또.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약간 연예인처럼 하잖아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캐스터 출신 중에서 제가 두 명을 또 합격을 시켰는데, 예. 쏟아지는 합격 스토리. 그 친구, 한 방에 됐어요. 한 방에 됐어요. 우와. 그래서 뭐, 하여튼 기상캐스터가 더 유리해요. 아나운서보다 사실. 그 기상캐스터 또 오래 못하잖아요. 프리랜서니까. 꿀팁. 한명 지금 또 가르치고 있는데, 네. 아, 이 친구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어려울 것 같아. 네. 오케이.